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지엄 제1장 생계. 내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당시,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을 쓰고 있을 그 당시에 나는 매사추세츠주의 콘코드 마을에 위치해 있는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손으로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으로부터도 1600m나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직접 일을 해서 얻은 것만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2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명 생활로 다시 돌아와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게 숲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일상에 대하여 지금처럼 상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리 무례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숲속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혼자 지냈다는데 외롭거나 두렵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수입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고 살았는지 알고 싶어 하셨고, 또 대가족의 구성원인 어떤 분은 내가 아이를 몇 명이나 키우고 있는지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해 설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이처럼 나에게 쏟아진 질문에 대답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독자들께서는 이런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발행되는 책들을 보면 그 책을 쓰고 있는 서술자 본인인 나라는 1인칭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 라는 1인칭 기술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을 쓰고 있는 화자가 결국은 1인칭인 나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곤 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책을 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게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나의 일천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글을 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단순하지만 진실한 얘기를 써야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어들은 이야기를 써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모름지기 먼 곳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그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면 먼 곳에 있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책은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이 더 많이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독자들께서는 그 학생들을 위해 할당된 부분들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코트를 억지로 입으려고 코트의 바느질 자리가 뜯어질 정도로 잡아당겨서 옷을 입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나 하와이 군도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뉴 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당신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 중에서도 주로 삶의 외적 조건들이나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도 특히 이 마을로 범위를 줄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들이 꼭 그렇게 열악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좀더 개선될 수는 없는 것인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곳 콩코드 마을의 구석구석을 꽤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상점들, 관공서, 그리고 농장들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인도의 사제인 브라만들의 고행 방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방에 불을 피워놓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든가, 불꽃이 피어오르는 땅을 향해서 거꾸로 매달린다든가, 목을 어깨 뒤로 돌려서 하늘을 쳐다보는 바람에 결국에는 목이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굳어버려서 물도 겨우 삼킬 지경이 되어버린 그런 고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에 자신의 몸을 묶어놓고 산다든지, 아니면 애벌레처럼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그 넓은 제국을 기어 다닌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높은 기둥 꼭대기에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다든지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만들의 이런 모든 고행들에 관한 얘기들은 내가 매일 이 콩코드 마을에서 보고 있는 고행들에 비하면 그리 놀랄 만한 것도 믿지 못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12번의 고행도 내 주변의 이웃들이 겪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라클레스의 고행은 겨우 12번뿐이었고, 결국에는 끝이 있었지만,
내 이웃들의 고행은 괴물을 죽이거나 사로잡거나 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경우는 조카이자 신복인 이올라우스가 있어서 헤라클레스가 괴물 히드라의 목을 칼로 자르면 달궈진 인두로 히드라의 목을 찢어서 다시 자라나지 못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콘코드 지역의 내 이웃들은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의 머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고행거리가 자꾸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한 젊은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농장과 집, 그리고 헛관과 소, 또 농기구들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농부가 만일 탁 트인 목초지에서 태어나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면 그가 그토록 죽도록 일해야 할 농지를 좀더 맑은 눈으로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흙더미의 노예로 만든 것일까요? 그는 왜 평생 60에이커나 되는 먼지를 들어 마셔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어 버렸을까요? 내 생각에 그는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이 숙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능한 한 모두 다 치워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젊은 농부와 같이 노동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마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큰 길을 가면서 커다란 짐에 짓눌려 거의 부서지고 숨이 막힐 지경인 채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3천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30년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 같은 그들의 넓은 외양간을 청소하고 100여 에이커의 땅을 갈고 건초를 만들고 목초지를 만들고 뗄 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불필요한 상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들과 싸우느라 죽어라 노동해야 할 필요도 없고 단지 몇 평방피트의 땅만 있으면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계속 노동을 합니다. 이렇게 일만 하다가 곧 퇴비가 되어 자신이 쟁기질하고 있는 밭에 퇴비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필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언뜻 보기에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9절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종국에 이르러서 이런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르하는 돌을 머리 뒤로 집어던져서 인류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탐험가 롤리경은 데우칼리온과 피르하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시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모든 고통과 염려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으니 이는 우리의 몸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리라. 돌들이 어디로 날아가 떨어지는지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어깨 너머로 계속 돌을 집어 던지는 식의 서투른 신탁놀이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쓸모없는 걱정과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선사하는 달콤한 과실은 맛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피땀 흘려 일한 결과로 그들의 손가락은 투박하고 심지어는 덜덜 떨리기조차 합니다. 실제로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진정한 완전함으로 마무리할 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다운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그런 여가를 가진다면 그의 노동이 노동시장에서 가치가 하락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국 일하는 기계에 다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의 무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 있는 그가 자신의 무지를 기억이나 해낼 여유가 있을까요? 그가 무지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무상으로 그를 먹이고 입혀야 하고 다정하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가장 좋은 성질은 과일이 익어 열매가 되는 것과 같아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야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들 대부분은 가난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가끔은 겨우 숨만 붙어 있을 지경일 때도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는 방금 먹은 자신의 저녁 식사 밥값도 없고 입고 있는 코트와 신발을 벌써 달아버려서 못 쓰게 되었을 정도로 가난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책을 읽는 시간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두 시간 일하는 시간을 빼돌려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남들의 눈치나 살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한계 상황에 몰려 있고 몸과 일을 버려서 빚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겠죠. 라틴어로 aes alienum이라고 불리는 이 빚은 다른 사람의 노쇠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고통의 근원이며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다른 사람의 노쇠를 위해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무덤으로 사라집니다. 내일은 꼭 갚겠다고 약속 또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오늘 파산한 채로 사망하고 맙니다. 감옥에 갈 정도만 아니라면 아첨을 하고 호객 행위를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고 별 시답지 않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거짓말, 아첨, 투표에서 표 몰아주기도 서슴지 않으며 당신 스스로를 노예처럼 계약으로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구두, 모자, 코트, 마차 등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거나 식료품을 대신 사다 주겠다고 조르기도 하겠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병이 들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아파질 것에 대비해야 할 테니 그렇게 번 돈을 오래된 괴짝이나 스타킹에 담아서 벽 뒤에 숨겨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 싶으면 벽돌로 만든 금고에 넣어 놔야 하겠죠. 무엇을 숨겨 놓을 것인지, 그렇게 숨겨 놓은 물건이 적은지 많은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흑인 노예제라고 하는 역겹고 다소 외래적인 일종의 강제 노동 제도가 있는데 나는 미국인들이 이 이상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경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부고 북부고 할 것 없이 노예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노예 감독관들이 많습니다. 남부의 노예 감독관 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들 하지만 북부 감독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예 제도보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노예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릴 여유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마차를 몰아 시장에 물건을 운반해야 하는 저 마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신성함이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을까요? 그 마부의 가장 큰 의무는 말에게 건초와 물을 먹이는 일일 것입니다.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운명을 좌우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끄러운 소리를 질러대는 화물주 나리를 위해서 마차를 모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마부가 어떻게 신을 닮아갈 수 있겠으며 더욱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멸의 존재가 된다거나 신성에 다가가기는커녕 그가 마차를 몰면서 얻게 된
작은 평판, 즉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소견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 화물주 나리에게 몸을 굽실거리고 소소한 부분들은 속여가며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평가하는 개인적인 의견에 비하면 겉만 번지르한 약해 빠진 폭군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런 각 개인의 생각이 그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18세기 영국의 노예 폐지론자인 윌버포스가 영국령 서인도 제도에서 노예제도 철폐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만큼이나 자기 스스로를 해방한다는 것은 꿈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일 정도로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화장실에서 쓸 방석이나 짜며 소일하고 있는 이 땅의 숙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들은 마치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절망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도시를 떠나 역시 희망 없이 시골로 찾아들지만 겨우 밍크와 사향주가 가지고 있을 법한 보잘것없는 용기로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게임이나 유흥거리로 이런 전형적이고 무의식적인 절망을 감춰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유흥 뒤에는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절망스런 일을 피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치부하곤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교리 문답식으로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들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생활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지내온 날들 내내 태양이 밝게 떠오르곤 했다는 것을 기억해 낼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편견들을 벗어버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사고방식이니 행동의 준거들이라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나 암묵적으로 지나쳐가는 것들이 내일날에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구름을 보고 자신들의 농지에 풍요로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저 단순한 연기가 조금 피어올랐던 것을 알게 되고 허망해지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당신이 시도해보고 성취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맞는 방식이 있었다면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즘 새로운 사람들은 증기기관 엔진 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계속 집어넣어 물을 끓여도 거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 새처럼 빠른 속도로 지구 전역을 돌아다니며 옛날 사람들을 말 그대로 치어 죽일 기세로 질주합니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보다 적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개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있어서 삶의 절대적인 가치들을 학습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충고를 해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경험은 매우 부분적인 것들이었고, 그분들의 삶도 참혹한 실패들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신들의 실패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유추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나이로 따지자면 새로운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예전의 자신보다 단지 조금 덜 어리다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 땅에 태어나 30여 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선배들로부터 어떤 가치 있는 것이나 진심 어린 충고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고, 아마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의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대부분은 내 자신이 시도해 보지 않은 실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 시도해 보았던 일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나는 이 연장자 멘토들이 그 경험에 대하여 내게 아무 말도 해준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